자,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구성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보면 쭉 써 있는데 제일 1페이지부터 한번 가보세요. 역학이란 이렇게 써놨죠. 역학이란 뭐 그렇게 써놨는데 거기는 조금 내려오고요. 여기 보면 일거월의 합성어입니다. 역이라는 글자는 역학이라고 할 때 역의 글자는 일거월의 합성어입니다. 일과 월을 이렇게 썼던 것이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바뀐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지?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낮, 밤. 변화죠. 그래서 역자는 이 역자는 바뀔 역자입니다. 실제로는 바뀔 역자고 다음에 두 번째로 쉬울 이자로도 쓰입니다. 쉬울 이자. 역학은 바뀌는 거고 쉽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학자들이 실제로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거기 쭉 내려보면 역학의 종류는 전 중간쯤에 무척 많으나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연월 일시 등 시간을 기준하여 운명을 보는 명리학 계열 그랬죠. 우리 역학은 거의 시간이죠. 태어난 그때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추단하는 거죠. 이게 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의 경과 결과나 승패를 추단하는 전법 계열이 있죠. 요거는 역학은 긴 기간 동안을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산다는 걸 나타내는 게 명리학이고요. 어떤 걸 누가 물어봤을 때 거기서 즉답을 해주는 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을 체계화시킨 상학계열, 관상학, 수상학 그런 거죠. 지기와 동기 감흥의 이치를 보는 지리학계열 이것이 풍수지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열거하면 이래는 사주추명학, 자미두수, 구성학 또 뭐 기문등각 같은 것도 있고 이에는 주역, 육효, 육임, 구성학의 전법도 있고 기문등갑의 단식점도 있고요. 3에는 관상학, 골상학, 수상학이 있고요. 4에는 풍수지리학, 기문등갑이 있는데 기문등갑을 왜 풍수에다 집어넣냐 하면 기문등갑은 원래 이 나오게 된 게 병법에서 나왔습니다. 병법, 군사. 그러다 보니까 병법에서 어디다가 어떤 사람, 어느 위치에 우리 군사를 주둔시키고 쟤들이 어떤 게 나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진을 짜서 한다 이래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풍수지리랑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게 기문둔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양은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오행도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음양으로 했을 때, 음양 오행으로 했을 때 천간은 10개고요. 지지는 12개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봐야죠. 아까 음양이 둘이고 오행이 다섯 개라 하면 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2개니까 두 개가 더 나왔잖아. 그럼 뭐냐 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 여기야 더하기 지구 자체의 기운이 있습니다. 지구 자체의 기운도 음양으로 두 개씩 있으니까 거기에 두 개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는 뭐만 더 있냐? 지구 자체가 뭘까요? 땅이잖아. 그래서 토가 두 개 더 들어갑니다. 그지? 그래서 모든 게 목화, 토금수가 다 두 개씩 있는데 지지에는 토가 추가로 두 개 돼서 토가 넷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래서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자, 뭐 이제 요건 쭉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그러고 4페이지로 딱 가서 보시면 하도라는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좀 조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도라는 요건 하 그림 도자입니다. 요건 물가 하자고 물가에서 나온 그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황하강이라고 중국의 황하강은 알죠. 거기서 어느 날 성인이 가서 봤는데 어느 날 말 한 마리가 물에서 탁 나와가지고 발자국으로 막 그림을 그려놓고
용이 돼서 날아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발자국으로 그림을 그려진 것을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요것이 그래서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용마하도 이렇게 붙입니다. 용마하도. 그걸 보시면 요거 이제 원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원에다가 이제 여기 그림이 있지만 그냥 써볼게요. 1, 6, 그죠? 2, 7, 3, 8, 4, 9, 요 안에가 5, 이 바깥에 10이 있는데 요 안에 넣으면 10이에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1, 6은 우리가 여기가 방향을 보시면 이제 동양의 방향은 항시 남쪽이 위입니다. 밑에가 북이고요.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서양의 방위는 이거랑 다릅니다. 왜? 서양하고 동양은 사람이 달라서. 동양인과 서양인은 몸만 다른 게 아니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걔들은 최대 항공사가 노스 웨스턴 항공사입니다. 걔네는 북을 좋아합니다. 진짜로. 우리는 남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동남 슈퍼 전국에 어디에든 다 있었어요. 그죠? 그죠? 그 우리는 남을 좋아하고 걔네는 북을 좋아해. 원래가. 그래서 지도는 서양의 산물이라 요즘은 서양이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지도는 위쪽이 북쪽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북이면 요게 16이 뭐야? 16이 수예요. 그죠? 수니까 북쪽이 여기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27은 화죠. 화가 남쪽에 있는 게 맞죠. 38은 목. 49는 금. 그죠? 50은 토가 중앙에 있는 거죠. 왜 토가 중앙에 있을까요? 이 네 개의 기운을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토라는 오행은 원래가 변화, 중재, 중계, 중쾌 또는 중계 이러한 것들이 토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은 어떤 걸 잘할까요? 요런 걸 잘해요. 그죠? 그치? 그래서 부동산, 중계, 사. 그죠? 요거죠? 그죠? 토가 많은 사람이 잘하겠지. 그치? 그럼 토가 많은 사람이 변화가 많을까요? 변화가 없을까요? 변화가 많지. 변화가 많잖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어? 정말이라니까. 그 토가 많은 사람이, 토가 또 우리, 저 이게 오행 뭐죠? 인의 예지신에서 뭘까요? 신이에요. 그럼 토가 많으면 신이 많잖아. 그러면 배신을 할까 안 할까? 하지요. 신이 많으니까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여기도 믿으면 한쪽은 배신이지. 그죠? 그럼 많으면 바뀌는 거예요? 예? 많으면 바뀌어요. 많으면.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명리에 그냥 우리 명리를 뭐 전혀 모르시진 않을 테니까 한번 볼게요. 명리에 관이 남자야, 여자한테. 근데 여자 사주에 관이 많아.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남자가 많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남자가 많은 얘기야? 그냥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지? 그리고 관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구속하는 거거든요. 이놈도 구속하고 저놈도 구속하고 저놈도 구속하고 신경질이 많이 나죠.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다관사주가 관이 많은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죠? 그럼 남자 사주에 제가 많은 뭐야? 여자가 많으니까 바람둥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이제 그렇게 요게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우리 아까 천간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갑이잖아요. 그래서 갑이고요. 여섯 번째가 기예요. 그래서 갑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가 을, 경. 그다음에 병, 신.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정, 임, 무, 개. 이게 전부 합이죠. 천간의 다섯 가지 합이에요. 그래서 요 천간이 그래서 하도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도가 뭐냐면 천간이 나온 이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방
사정방이 나온 이치도 되죠. 사정방이라는 건 뭐야? 정북, 정남, 정동, 정서. 딱 이렇게 네 개 방향이 나왔잖아요. 그죠? 다 중앙까지 하면 다섯 개지만 중앙은 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가운데니까. 그래서 사정방이 나왔다.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이전이란 뜻이 아니고요. 먼저 하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가 있단 말이야. 이제 하늘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큰 이치를 하늘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하늘의 이치가 이거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하도다 대신에 이번엔 낙서라고 있습니다. 낙서. 이건 낙서입니다. 이것도 내가 안 썼는데 하도. 하도. 자, 요건 낙은 뭐야? 낙도 물이에요. 낙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번엔 글이 나온 거죠. 글. 아까는 그림. 요번엔 글이, 그림이. 그러면 글, 글과 그림에서 진짜 무엇이 먼저 나왔겠어요? 그림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글이 나왔겠지. 실제로도. 그래서 요렇게 썼고요. 요건 뭐냐 하면 큰 거북이가 낙수에서 쓱 끼어 나왔어. 근데 그 거북이 등떼기를 보니까 글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뭐냐면 신구나 또 이건 귀자로도 읽어요. 거북구나 거북귀자. 그래서 신구낙서 또는 신귀낙서 이렇게 부릅니다. 신령스런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그 뒤에 글을 썼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조금 더 가서 여기서 보면 여기 9페이지에 가서 보면 있습니다. 원의 그림도 있고 요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원의 그림보다는 요렇게 한번 보면 되죠. 이렇게 똑같이 원의 그림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자 요거는 보시면 여기 1이 있고요. 6 그다음에 7 2 9 4 3 8 5 이렇게 돼 있어요. 10이 없어요. 10이 어디로 갔어? 그지? 뭐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근데 잘 보시면요. 묶어봅시다. 아까 요렇게, 요렇게 묶였고요. 요렇게 묶였고, 요렇게 묶였고, 요렇게 묶였죠?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2, 7의 위치랑 4, 9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화고, 그죠? 요건 금이잖아. 화와 금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기랑. 그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금화교역이라 그래요. 금하고 화가 교류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역. 금과 화가 서로 교제를 해서 위치를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바꿨는지 지금 저도 몰라요. 뭐 자연의 위치가 바뀌었대.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 보세요. 여기는 아까 여기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네 개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 여기도 방향이 다 들어갔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팔방위가 됐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거에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팔방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지를 붙입니다. 이렇게 자, 축, 인, 미, 신, 유, 술, 팔방위에 12 지지까지 나왔죠. 그죠? 여기서 여기에서 12 지지가 나온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10 천간이 나왔고 10개의 천간이 나왔고 여기서는 12개의 지지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방위는 여기가 북이고요. 여기가 남이고 요쪽이 동이고 그죠? 요쪽이 서죠. 그러면 똑같죠. 그죠? 저거랑 똑같은데 방위가 하나씩 늘어났고 숫자는 다 비슷한데 요거 두 개만 바뀌었죠. 자, 이제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기는 밑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수생목으로 가죠. 우리 자, 이제 뭐 오행도 전혀 모르시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만 해볼게요. 이제
자, 오행의 상생이 있어요. 상생. 서로 생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상자에. 혹시 여기 이름에 상자 쓰신 분은 없네. 그 이름에 상자를 쓰시는데 서로 상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 관계가 좀 있어요. 서로 상이라. 그지? 진짜 그래요. 아, 꽃뿌리 영자에. 예? 네, 빛을 영. 근데 어쨌든 이자를 쓰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시잖아. 이렇게 쓰시잖아. 이게 꽃뿌리, 꽃뿌리 영자인데요. 이자를 쓰면요. 이게 딱 보시면 풀 중에서 중앙을 나타내는 거죠. 이 글자가 그렇잖아요. 내가 중앙이 돼야 돼. 내가 중앙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 팔자가 센 거야. 그래서, 그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남편과 사이가 쬐끔은 안 좋습니다. 이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름에 가장 많이 쓰지만 안 좋은 자입니다. 또, 아름다울 미자 있죠? 그것도 안 좋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다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꽃이야. 이게 꽃잎이야. 그러면 암술이 콱 박혀있죠. 이렇게. 암술. 옆에 수술들이 꽃가루를 달고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벌나비가 이 안에 꿀이 여기 있어요. 꿀이. 꿀이 여기 있으니까 이 꿀을 먹으러 들락날락 하면서 여기 있는 꽃가루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요게 영이야. 이게 꽃의 불이란 뜻이에요. 가장 기준이 내가 중앙이다 이 말이야. 떨거지들은 옆으로 비춰라. 내가 중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글자가. 그래서 남자가 쓰는 게 오히려 맞죠. 그죠? 이제 그런 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오행상생을 보면 목생 화예요. 화생 토죠. 토생 금이죠. 금생 수죠. 이건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모르면 공부를 못해요. 수생 목입니다. 그죠? 요거 다섯 개야. 요거 다섯 개인데 요거 다섯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섯 개인데 다섯 개밖에 없어. 즉 무슨 말이냐. 화생 목 이런 거 없단 얘기야. 그지? 화는 오로지 생하는 건 토밖에 없다야. 그죠? 그리고 다섯 개만 외우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수생목이죠. 돌아가면서 목생화죠. 화생 요게 중앙에 있는 게 이 원상에다 위치하면 딱 여기로 올라옵니다. 자리가 여기야. 중앙에 있는 걸 나중에도 다른 걸 할 때도 중앙에 있는 게 이 원상에 표시되면 딱 여기입니다. 그게 토야. 그래서 화생토죠. 토생금이죠. 금생수죠. 그래서 이거는 생의 위치로 돼 있어요. 상생의 위치로 돼 있는 거죠. 서로 생에 산다 이 말이지. 왜? 이때는 구석기 시대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석기 시대. 그러면 구석기 시대는 뭐 갖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수렵. 뭐야? 채취하고 사냥하고 이런 시대예요. 동물을 그러면 사냥을 할 때 모여서 같이 하고, 채취는 여자들은 조개 같은 거 가서 채취하고 나물도 채취하고 이러고 살았어. 그때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온 동네가 같이 사냥하고 같이 가먹고 같이 다 먹고 그래. 그러니까 이 상생이야. 서로. 그리고 계급이 있을까 없을까. 계급이 없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걸 수렵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로 돕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 그지? 살아가려면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시대. 이때 부부가 있었을까요? 부부 없어. 남녀는 있어. 남녀는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그럼 남녀가 있었으니까 자식은 낳았을 거 아니야. 그지? 이때가 동굴시대예요. 응? 섞여놨지. 어떻게 살았냐면 이거예요. 동굴을 여자 하나씩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남자가 사냥을 해서 오잖아요. 그럼 지 마음에 드는 동굴로 갑니다. 여자가 오세요 그러면
사냥한 거 여자한테 주고 거기서 살아. 근데 그럼 그 동굴을 찾는 게 A라는 남자 하나만 있냐? 아니야. B도 있고 C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동굴이 있는데 남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여자가 끝발이 있어요, 없어요? 어, 그렇지. 그게 저 추장이야. 그게 여자 추장이라고. 그게 추장, 여자 추장 시대예요. 처음엔 여자가 추장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애가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애는 각각일 거 아니야. 그지? A 남자 애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 근데 시도둑 해요 못해요? 시도둑질 해요 못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애비가 남자가 이렇게 봤을 때 지랑 꼭 닮은 짓을 하는 놈이 있거든. 아, 저 새끼가 내 애구나. 이렇게 해서 걔를 제 아들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이 웃기잖아. 우리 성이 남자 따라가는데요. 실제 성자를 보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성자예요. 우리 성. 박씨, 김씨 할 때 성자. 여생이죠? 여자가 난 거야. 그죠? 성이 남자께 아니라고. 원래는 얘 누구 아들이야? 이거지. 아니, 엄마한테서. 얘 이 엄마의 아들이야가 그게 성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존여비 아니죠. 고대 시대는 남존여비 아니고요. 남존여비가 된 거는 언제부터냐면요. 조선 시대에 중하기부터 그런 거예요. 주자란 인간이, 중국의 주자란 인간이 있어. 주희, 주자학을 만든 인간. 그 인간이 천존지비라고 썼어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비천하다라고 썼단 말이야. 거기다 남녀를 딱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남존여비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자의 그 뭐야, 팔대악. 그래가지고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팔대악.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이 첫 번째가 투기하지 말라예요. 그럼 남자들은 다 하고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저기다 뭐 아무것도 이것도 못하라는 얘기잖아. 반항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래 우리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걸 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보세요. 자, 한번 돌아가 보는데 요건 그렇게 안 돌아가고 요 때는 뭐냐 하면 농경시대예요. 자, 그러면 농경시대에 뭐가 생기냐면 씨족이 생깁니다. 왜? 이 씨족이, 이게 남성 위주의 씨족이 생기는 거야. 왜 농경시대에 씨족이 생길까요? 힘센 놈이 더 하잖아. 그지? 그래서 집단을 모아요. 그러면서 자기 씨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결혼제도가 생기고요. 그죠? 남성 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논리가 성립됐냐면 여기서부터 가는데 이번엔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응? 어떻게 가? 이칠이 화잖아요. 그래서 수국화로 가는 거야. 이칠이 화, 화극 금. 그죠? 사구가 금이니까. 금극 목. 그 다음에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목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의 시대가 됩니다. 극의 시대. 극. 극이라는 것은 지배와 복종의 시대죠. 그래서 이것이 극이라는 말이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극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극이 없으면 단체가 한 일을 못해요. 어떠한 단체가 모여서 어떠한 하나의 일을 하려면 대장이 있고 쫄병이 있고 중간 책임자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한 논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극의 논리로 바뀌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띄어서 얘하고 얘만 읽으면 뭐예요? 도서죠. 우리가 도서 문명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약 2, 3천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천년 차이가. 이 문명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좀 이게 좀 더 발전됐죠. 여기보다는 이게 발전됐잖아. 그래서 구성하기 요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겁니다. 왜? 아홉 개잖아. 그지? 아홉 개죠. 그래서 아홉 개의 별. 얘들이 아홉 개의 별이야. 그지? 근데 아홉 개의 별인데 자, 아홉 개의 궁전도 있죠. 구궁. 아홉 개의 궁전이란 말은 집이야. 아홉 개의 별, 아홉 개의 집에서 태어난 아홉 개의 별들이
자기네 집에서 살아요? 태어났는데. 내가 일로 태어났는데. 여기서만 안 살 거 아니야.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옮겨 다니겠죠. 근데 집은 옮겨요 안 옮겨요? 집은 안 옮기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이따가 내가 지우고 하는데 요게 건궁이야. 요것이 감궁이야. 이제 궁이에요. 요것이 간궁이고 요것이 진궁이고 요것이 손궁이고 리궁이고 곤궁이고 태궁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가운데에 있어서 중궁이에요. 자, 요렇게 아홉 개 궁이 생기고, 일이란 별은, 이건 이제 성이야. 요걸 구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일, 육, 이런 걸 구성, 아홉 개 별이니까. 그럼 별이 움직일까요? 집이 움직일까요? 별이 움직이니까 얘는 여기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움직이는 걸 우리 그 누구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러죠? 배가 움직여요? 항구가 움직여요? 그래서 배가 움직이니까 배가 남자야. 그지? 남자는 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항구, 저 항구 다 다니니까 그걸 가지고 남자는 바람둥이라고 하죠. 그죠? 이 항구, 저 항구 다니. 그러면 여자는 안 바람둥인가 볼까요? 배는, 항구는 이 배, 저 배 안 들어와? 그럼 여자가 더 많이 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바람을 남자만 핀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죠? 이제 아무튼 그러면 남자를 별을 남자라 치고 집을 여자 궁을 여자라고 쳤다면 일이라는 남자가 감궁에 살 때는 감궁이란 여자랑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감궁이란 여자랑 서로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야지. 그지? 그러니까 감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죠. 근데 이 사람이 리궁으로 가면 리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걸 보는 게 구성학이에요. 응? 근데 요거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냥 뭐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럴까? 그건 아니죠. 연, 월, 일, 시로 움직이는 거야. 그지? 올해는 일이란 별이 어디로 간다. 그 다음 해엔 어디로 간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법칙을 따라서 쭉 움직이니까, 아, 올해 일복이란 사람은 이러이러한 운세에 있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홉 개의 궁의 뜻을 알면 어디에 가든 일이 어느 궁에 있든 뭐 구가 어느 궁에 있든 그 사람의 운세를 알 수 있죠. 그걸 하는 게 구성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어렵지. 아홉 개만 알면 되잖아. 그지? 명리는 알 게 많아요. 명리는 처음엔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명리학이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가는데 명리학은 어떨까? 한번 생각. 팔자잖아. 사주 팔자만 알면 된다 그래. 사주는 네 기둥이고 팔자는 글자 여덟 개야. 근데 사주 팔자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아씨 이거 가서 하다 보면 이리 엮이고 저리 엮이고 그물처럼 엮여가지고 골치가 아파. 근데 구성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홉 개 별의 뜻, 아홉 개 별 그 궁의 뜻만 알면 돼요. 그것만 잘 알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 법칙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이름이 요 이름 요런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런 괴에서 나왔어요. 요렇게 이제 괴까지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래 사람들이. 그죠? 근데 별로 안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제 그림만 그려놓을게. 이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러한 말들이 팔괘에서 나왔다. 주역의 괴상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학문은 주역과 명리의 짬뽕이란 얘기야. 그지? 주역만도 아니고 명리만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했죠. 하도는 생의 원리고 낙서는 극의 논리고 극의 논리는 지배의 논리고 질서, 계통 뭐 이런 거고 생의 논리는 서로 도와주고 그지? 똑같아요. 요것도 이제 보시면 요거는 서로 생해주는 거니까 생은 모자관계예요. 모자관계. 모자관계야. 엄마가 자식을, 아들을 생해주는 관계야. 그럼 희생이야 이건. 희생해서 나를 희생해서 내 자식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낳고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자식을 사랑하죠. 우리 저거 영화 보시면 알아요. 외국 영화 보면요. 외국 여자들이 죽거나 무슨 뭐 지금 무슨 외계인이 쳐들어오거나 뭐 무슨 저런 거 뭐야 그럼 누구야? 아놀드 스왈그 제네건가 그놈 나오는 영화 있잖아. 그런 괴물 같은 게 쳐들어오면 여자가 엄마가 애를 딱 끌어안고 애를 살리고 자기가 죽어요. 그게 모성이야. 이게 생이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지배관계야. 같이 사는데 지배를 해야 사는 거야. 누군가 누군가를 이겨야 사는 거야. 즉, 남편과 마누라가 살거 같, 남편과 아내가 살면 남편이 아내를 이겨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 역학을 하면 기분 나빠. 왜 남자는 여자를 이겨야 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볼까요? 이제 내가 이제 요거는 요 정도 했으니까 지워도 되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왜 그런가? 요거는 주역괘에서 설명이 돼요. 주역괘. 주역괘는 최초에 요렇게 되면 요건 양이에요. 요렇게 되면 음이에요. 자, 그런데 요게 길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 근데 길이가 똑같은데 얘를 보면 요렇게 됐잖아. 요렇게 됐고. 그러면 얘는 얼만큼이야? 3이잖아. 얘는 2잖아. 가운데가 비었으니까. 3대 2로 딸리는 거야, 여자가. 음이. 뭐가? 키. 몸무게. 키하고 몸무게가 딸리면 힘이 딸려요, 안 딸려요? 그러니까 할수 없어. 남자가 최종적으로 둘이 나와서 결투를 하면 누가 이겨? 그 남자가 이기니까 남자가 지배를 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대신 여자한테는 뭘 줬어요? 입을 줬잖아, 입. 말빨로 이기잖아.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말을 훨씬 더 잘하고, 여자들이 훨씬 더이 시세 판단이나 이런 걸 잘해요. 임기응변도 잘하고.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남자가 여자 말 들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남자들이 좀말안 듣죠. 그죠? 그지? 저 패고 싶지. 그지? 근데 패다간 자기가 더 맞으니까 패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이 3, 음이 2니까 극은 요 정도의 차이예요. 3이 2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을 할 때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생을 해줘요. 근데 극은 내가 얘를 지배하려면 뭔가 뭘 줘야 돼? 대가를 줘야 돼. 그지? 부부 생활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를 자기 사람으로 쓰려면 뭘 줘야 돼? 돈을 줘야지. 돈안 주면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빠이빠이 하고 가요. 그죠? 요즘엔 더잘 가. 그지? 진짜요. 남자 돈다 떨어지면 마누라가 가요, 안 가요? 떨어져요. 돈 떨어지면 신발 떨어지고요. 신발 떨어지면 여자가 떨어집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말안 들어보셨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10페이지, 뭐 이건 쭉 설명한 거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1페이지에 선천팔괘라고 나오죠. 그죠?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매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먼저 맞는 게 좋다. 그죠? 그러니까 하고 갑시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생을 했으니까 극도 한번 할게요. 오행의 상극. 서로. 그러니까 반드시 상이 붙어야 돼. 왜냐하면 혼자서는 생도 할 수도 없고 극도 할수 없어. 둘이래야 되는 거야. 상자가 붙으면 둘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자가 붙으면 뭐 남자 이름이 상호 그러면, 예? 그럼 일단 둘이야. 응? 뭐 남자가 둘이든 여자가 둘이든 하여간 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상극은 어떻게 목부터 시작해서 목극 토죠. 네. 토극 수. 수극 화. 잘 아시네 이건. 화극 금. 금극 목. 그죠?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야. 자, 한번 일러볼게요. 목국토를 하지만 이 목생화는 불이 붙으면 그냥 타요. 아무런 기가 안 들어가. 근데 목국토는 뭐야? 나무가 뿌리를 뿜고 나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노력이 들어가 안 들어가? 흙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막 다치고 그러죠. 뿌럭지도 가다가 딱딱한 땅을 만나면 도라도 가고. 그러니까 지도 손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걸 그냥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손실을 할 때 손을 써요. 토손목 이렇게 쓴다고. 응? 그지? 이제 그렇게 됐어. 그러면 뭐이 정도는 아시니까 됐고, 이제 요걸 하기로 했으니까 주역 팔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아까 보면 요게 양이라 그랬고요. 요게 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양편, 음편으로 나눠볼게요. 요게 양이고, 요게 음이야. 나눠봅시다. 자, 근데 이 주역은요, 세 개가 모여야 돼. 일단, 그것이 소성괘라 그래. 그래서 세 개가 모이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모여야 돼. 양편이니까 이렇게 세 개가 모이면, 양이 셋 모인 건 우리 인간관계에서 누굴까? 아빠, 엄마, 뭐, 자식 셋 중에서. 아빠겠지. 그냥 좀, 아, 이게 아빠야. 그냥 아버지야. 그 다음에 이것이 자연현상에서는 하늘 천이에요. 그리고 이걸 건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세 개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관계는 아버지고, 자연현상은 하늘이고, 이름은 건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건자가 하늘 건자예요. 그죠? 두 번째로. 그럼 엄마 쪽에 가면 이렇게 돼 있겠지. 다 떨어졌잖아. 음이 세 개가 딱 있는 건 엄마일 거 아니야. 엄마, 엄마, 모자. 이건 땅이야. 그지? 이건 곤이라고 하는, 요건 곤자입니다. 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요세 개가 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언제나. 그지? 요 건자는 요렇게 쓸게요. 하늘 건자인데, 지금. 요렇게 쓰면 요게 하늘 건자입니다. 요겁니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갈게요. 밑에서 써본다고. 딱 이렇게 썼어. 이거 양편에다 썼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양은 하나고 음은 두 개죠. 근데 왜 이걸 양이라 그랬을까? 응, 글쎄 아들인데 이게 왜 아들이라 그래?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하나인데. 그지? 여자일 수 있잖아. 응? 남자 마음이다? 남자 힘이 세다? 뭐 대충 비슷하긴 한데. 응? 아, 이건 맞는데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어. 그지? 여자가 남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거야. 남자가 희소하잖아. 그래서 이것이 주효가 되면서 주된 효가 되고 주된 효가 남자라 남자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 있는 놈이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얘가 왕이야. 그래서 이것이, 근데 봐, 남자 맞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1, 2, 3으로 가. 그러니까 얘가 일남이야. 순서가 제일 먼저 태어났어. 일남이야. 일남이가 무슨 말이야? 장남이지. 그게 장남이야, 이게. 그죠? 장남이고 이건 뭐라 그랬냐면 우레로 풀어요. 우레. 우레라고 알죠? 우르르 꽝꽝. 레자. 천둥 번개 우레. 그다음에 똑같이 요걸 괴명을 진이라고 한 거예요. 요것도 우레 진짜예요. 똑같이. 요것도 우레 진짜고요. 요것도 우레 레자예요. 요건 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 똑같지 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똑같죠.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여자가 하나니까. 그지? 그래서 남자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장여고요. 그러니까 요게 1, 2, 3은 똑같아. 1번, 2번, 3번이라 첫 번째 여자라 장녀예요. 두 번째는 얘는 요 손이, 아이씨, 요건 이름이고, 요건 바람 풍자예요. 바람 풍자. 풍. 그리고 오래 안 쓰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죠. 요게 손입니다. 손. 손이라는 괘예요. 요 바람 풍우고. 왜 바람 풍자를 여자 장녀한테 썼을까? 자, 제일 먼저 시집 가는 게 누굴까? 장녀죠. 그러니까 바람 나는 거잖아. 바람이라는 게뭘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바람은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이쪽 집에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지금 뭘 먹고 있는지를 알아 몰라. 냄새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교류예요. 교류. 교류가 일어난단 말이야. 교류. 그지? 교류가 일어나야 시집을 가지. 그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요런 괴가 나오겠죠. 여기가 중남이잖아. 그죠? 중간에 있으니까. 또 중남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건 물 숫자야. 물 숫자. 물 수고 요게 감괴예요. 그 감괴. 요게 감이라고 하는데 요 감은 뭐냐면 구덩이 감자예요.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지. 근데 왜 이게 구덩이 감하고 이해가 될까? 중남은 중간에 남자인데 자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가 여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얘를 선택하겠지. 왜? 얘가 얘를 안 거치고 얘를 만날 수가 있을까? 못죠. 그러니까 얘를 거쳤는데 또 얘한테 가면 얘가 반대를 해야 안 해? 아, 얘 나를 거치고 왜 얘한테 가? 반대하지. 근데 그럼 혹시 얘랑 만날 수밖에 없을 거야 거의? 근데 얘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물이 많아야지. 왜? 물이 뭐야? 남자의 정액이 물이잖아. 그러니까 양쪽 다 하려면 물이 많아야지. 그래서 수야. 그 다음에 구덩이면 뭐야? 이렇게 하면 어디 빠진 거야? 여자한테 빠진 거죠. 구덩이에 빠진 거지. 또 구덩이는 뭐야? 여자 거시기를 구덩이라고 봐도 돼요? 안 돼요? 푹 들어갔으니까 구덩이잖아. 거기 빠졌잖아. 그지? 그래서 구덩이 감자로 받는다 이거야. 그리고 거기 빠지면 고난일까? 안 고난일까? 그렇지, 고난이야. 가장 고난이야, 이게 중남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렇게 오면 이건 중녀겠죠, 당연히. 중녀죠? 여자잖아. 가운데가 여자니까. 얘는 불화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건 리자로 받았는데 요 리자는 무슨 의미냐면 걸릴 리자도 되고 떠날 리자도 돼요. 이게 요 리자가 그런 뜻이야.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근데 한번 자 보세요. 얘도 똑같지. 이 여자는 아무래도 요렇게 만날 확률이 많죠. 요렇게 짝이. 근데 여기는 똑같잖아.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여자는 화니까 아름다운 여자예요? 안 아름다운 여자야? 예쁜 여자지. 그럼 여자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야? 중녀 때. 그러니까 장녀는 이미 시집간 여자. 중녀는 시집 가기 직전의 여자. 소녀는 사춘기 소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쁠 거 아니야. 화장하고. 그러니까 화장하는 여자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지? 다들 지나오셨죠? 이 시기를 다들 지나오셨지. 그지? 저도 이 시기가 지나갔고. 그죠? 그럼 요때 가장 많이 이성과 인연을 맺겠지. 요런 것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봐. 그러면 이 여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랑 하다가 여기랑 하면 하나는 떠나야지.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떠나야지. 그래서 떠날 리자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게 이렇게 되고 요렇게 요렇게 되면 요거는 제일 꼭대기에 3번째 있으니까 삼남이죠. 요걸 우리가 망남이라고도 하고 요걸 소남이라고 하죠. 막내 남자 소남. 그지? 그런 다음에 요거는 뭘로 받았냐면 산으로 받았어요. 산. 왜 산이야? 요걸 한번 요 상태를 요렇게 연결해 보세요. 요긴 막혔고, 그지? 요거 두 개는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산의 모양이잖아. 그래서 산이에요. 또 요게 간자예요. 간으로, 요게 간인데 요건 무슨 자냐면 그칠 간자. 그친다는 뜻입니다. 산이 올라가다 그쳤단 말이야. 그래서 그칠 간자예요. 그러고 여기 이제 여자 쪽으로 오면 요렇게 되겠죠. 요게 막녀잖아. 막내 여자잖아. 그러니까 요것이 소녀죠. 소녀.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연못 택자예요. 연못. 그 다음에 요것을 택괴로 받아요. 태. 요거는 무슨 자냐면 즐거울 태자예요. 즐겁다는 뜻이야. 그럼 한번 보세요.
왜 막녀가, 막내 소녀가 왜 즐거울까? 아빠가 제일 이뻐하는 애가 누구예요? 막내딸. 남자들이 술집 가면 제일 누구 찾아? 어린 여자. 어린 여자. 어린 여자랑 있으면 즐거운가 보지. 그지? 나도 그렇긴 해요. 그리고 연못이면 물이잖아. 그지? 물이 있어야 뭐가 나와? 문명이 나오죠. 물이 있어야 즐거워. 뭐 마시기도 하고 몸도 닦고, 그죠? 좋잖아. 그래서 이게 즐겨울 태자야. 요렇게 해서 요게 합치면 몇 개예요? 여덟 개죠. 다 합치면 요 여덟 개에다가 중앙에 하나의 저기 궁이 하나 있었잖아. 그래서 아홉 개 궁이에요. 그럼 구궁 뭐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다고 하면 되죠.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지? 아니 이거 외울 순 없어. 그지? 그렇지만 아 이게 아버지구나라는 거는 알잖아. 이렇게 놓으면 아 이게 아버지구나. 요런 모양이 나오면 아 이거 장남이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잖아. 그지? 뭐 그렇게 알면 돼요. 그렇게 알면 이제 주역 계산이 별로 안 어려워. 여기다가 64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데다가 요거에다가 하나씩 더 놓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 데다가 똑같이 8개를 놓으니까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8개에다 8개를 놓으니까 몇 개야? 88이 64, 64괘가 되는 거야. 그죠? 그 8괘만 알면 64괘는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요거를 알았어. 그지? 요걸 알았으니까 이제 요 선천 8궤도를 해도 되죠. 그죠? 11페이지. 이제 요걸 하려고 지금 열다까지 했어요, 제가. 선천 8궤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보면 하늘이 둥근가요? 안 둥근가요? 하늘은 둥글다고 보죠. 땅은 네모라고 보죠. 원래는 땅이 둥글고 하늘은 어떻게 생기지 모르죠. 근데 옛날에는 땅이 네모졌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하늘을 뜻하는 그림이고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면 그건 땅을 뜻하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건이 여기 있고요. 곤이 여기 있어요. 자, 이게 선천팔궤도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하늘이죠. 아까 하늘이라 했죠. 하늘천, 땅지, 그죠? 하늘과 땅이, 하늘은 위에 있고, 그지? 땅은 밑에 있죠. 이건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하늘은, 자, 태양이 하늘에 있으니까 뜨겁고, 땅은 땅 밑에 있으니까 차갑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쪽에 불이 있고, 요쪽에 물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여기 보면. 얘가 불이고, 얘가 물이야. 아까 있잖아요. 중남이 수라 그랬잖아. 중녀가 화라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하늘과 땅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이 딱 돼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건. 곤? 갑. 요게 리? 감. 그치? 그래서 건곤 감리야. 우리나라 태극기. 그죠? 태국계 괴상이야,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태가 있고요. 태? 아까 그랬잖아. 여기에 진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요쪽에 손이 있고, 요쪽에 간이 있어요. 그래서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읽는 거야. 그지? 요 건을 요 밑으로 싹 쓰면 그래서 시작이 여기서 건에서 시작해서 여기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뺑 돌아가는 게 아니야. 한국은요. 한국은 뺑 돌아가는 거 없어요. 중국은 뺑 돌아가요. 한국의 위치랑 중국의 위치가 달라요. 한국은 이렇게 꼭 태극을 그려요. 이게 주역의 위치고 태극의 위치야. 이렇게 한 바퀴 팍 돈다고. 그지 그냥 안 가고. 그럼 어느 게 더 멋있어. 이게 더 멋있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죠? 한국 사람이 더 멋있을까요? 중국 사람이 더 멋있을까요? 한국 사람이 더 멋있어요. 진짜로 멋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 거야. 그럼 하늘과 땅을 표현했죠. 불과 물을 표현했죠. 그래서 이 선천팔계는 하늘과 땅과 불과 물이 사정방에 있죠. 네 개의 올바른 방향에 있잖아. 그것이 위주가 된 사회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어? 후천팔계로 바뀌는 거지. 그 후천팔계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구성학 판이 후천팔계예요. 그래서 후천팔계를 한번 볼게요. Thank you.